이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일단 뭐 권리 변동이라는 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손을 의미한다. 전 시간 했단 말이죠. 자, 서술이 나오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나와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서 을을 만나가지고 내 건물 살래? 라는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우리 갑의 건물을 가서 보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당신 건물을 사겠습니다. 우리 갑에게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이제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럼 이제 갑과 을은 매매라 좋을까요?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한 거. 이제 갑과 을은 뭘 합니까?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이게 민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양이 뭐 더럽게 많아, 뭐 미치겠어, 막 이러시는데 실제로 민법은 가만 보면 하나의 거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민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요. 물권법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 계약법을 공부하게 되고요. 계약법, 다음에 이제 민사특별법도 공부하는데 그건 이제 별개 문제죠. 세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저하고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주로 뭘 공부하냐면, 요 의사표시라는 것을 주로 공부해요. 원래는 뭐 주체도 공부하고 개체도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 총칙 중에서 의사표시 부분을 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의사표시 이러다가 이제 민법 총칙이 끝나게 돼요. 그다음 물권법 들어가게 되면 뭘 공부하냐면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그 다음에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무엇이 끝나냐면 물권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법 가서 뭐 하겠습니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거 하게 되면 뭐도 끝나는 거죠? 계약법도 끝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법은 이러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수업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법까지 가게 되면 하나의 거래가 완성이 되고 민법이 끝나는 거라면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중간에 어떤 부분을 빼먹으면 전체 내용이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시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처음부터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한 이맘때쯤 오면 특히 물권법쯤 오면은 그동안 공부한 것이 다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맨 앞대가리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안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다 가야 된다는 거. 왜요? 끝까지 가야지 하나의 거래가 완성이 되잖아요. 민법의 일부분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전체 거래 과정 중에서 한 부분만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계속 이야기 연결되고 하나의 거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을 공부했어요.
알아보니까 민법총칙에서 한 10문제 나온대요. 그러면 민법총칙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춰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내용이 서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하나의 거래 과정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공부해야 민법총칙 부분을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꾸준히 어떻게 쭉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자, 우리가 요 청약, 승낙 요런 것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요 계약인데 이걸 일반화하면은 법률행위입니다. 요 법률행위라고 하고 요 법률행위 속에 계약이 있는 거예요. 요 계약, 법률행위를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전 등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요 매매 계약 효과인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사실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게 되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개념을 알수 있어요. 법률 요건이란 뭐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인 거죠. 이제 읽어볼까요? 자, 이 법률 요건, 양가로 1번에서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나뉜다. 계속 보시면, 법률행위한 권리의 변동은,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만, 법률 시행위 이외의 원인에 대한 권리 변동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하여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앞으로 할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양거리 2번에서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죠. 그러면 앞과 뒤를 합쳐 볼게요. 좀 복잡하게 됐는데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법률 요건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법률 사실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얘기인 거거든요. 합치면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 총체가 법률 요건인 거죠.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법률 사실도 공부할 거고, 법률 요건도 공부할 거고, 법률 효과도 뭐 하겠어요? 공부하겠죠. 자, 법률 사실은 뭔가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앞에 보시면, 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양으로 3번입니다.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죠. 자, 그럼 정확히 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 원인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법률 사실에 의하여 법률 요건이 구성되면 그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죠. 다시 말하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란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 거고요.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인 거죠. 물론 우리가 법률 요건을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될 거고요. 시작할 때는 오늘은 뭐부터 볼 거냐면 법률 사실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13페이지 하단에 3에서 법률 사실의 분류에서 나오고요.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보죠.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사실을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용태라는 것하고요, 사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타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의 뜻과 실제로 법적인 의미가 뭐하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란 뭐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퀴즈 볼까요? 1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1. 법률 사실은 우선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여한 경우인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과 무관한 경우인 사건으로 나눠진다죠. 그 다음에 사건의 예가 나오는데, 자,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시간의 경과죠. 그죠? 사람의, 시간의 경과, 흘러가는 시간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장애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용태입니다. 용태. 근데 사람은 출생하면 반드시 죽거든요. 안 죽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출생과 사망은 뭐가 되는 거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꼭 기억할 것은 부당이득이 자, 우리가 부당이득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실 때, 부당한 이득, 잘못된 이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손해배상, 손해와 헷갈립니다. 부당이득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원인 없는 이득.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원인 없이 발생한 이득이니까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뭐로요? 사건으로 치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용태가 이제 둘로 나뉩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 사실이 용태인데, 용태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우리가 외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은 잘안 쓰고요. 외부적 용태라는 말은 행위라는 말로 쓰게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 용태라는 말은 우리가 의식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뭐라 하게 되냐면 행위의 법적인 개념이 나왔죠. 행위라는 말은 뭔가 꿈지닥대는 게 행위인 것이냐, 법적으로는 사람의 정신장애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게 행위인 거죠. 따라서 실제로 꿈지닥거리든 안 거리든 그 사람의 정신장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으면 행위인 것이고 꿈지닥거리는 것은 행위 중에서도 작이라고 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은 행위 중에서 우리가 뭐죠? 부작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좀 이따 보기라고. 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장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부적 용태 의시라고 하는데 교재 보시면 이거를 다시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나눠놨어요. 14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요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 나누지 않으셔도 돼.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적인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로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선의와 악이죠. 자, 선의는 착한 의사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이런 거예요. 악인은 아 죄송합니다. 선의는 모르고 있는, 악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러면 뭐죠? 알고 있는 제3자예요. 이것도 좀 일상적인 용어 좀 다르죠? 자, 선의가 뭐라고요? 모르는. 악의가 뭐라고요? 알고 있는. 선의 제3자가 뭔가요?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가 뭔가요?
알고 있는 재단자. 이렇게 가자고. 이것만 할 거예요. 자, 외부적 용태의 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뉩니다. 아, 물론 개념은 아시겠죠? 자,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법에게 적법, 적합하다면 적법행위. 법에 반한다면 이걸 우리가 위법행위라고 하거든요. 근데 위법행위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위법행위가 있어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가지입니다. 자, 불법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것이니까 저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 행위인 거예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 행위입니다. 자, 채무는 의무입니다. 의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면, 못 하고 있다면, 그래서 법에 반하는 것이니까 위법 행위고, 개념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험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는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손해보상이라고도 합니다.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운전자인 제가 해주는 것은 손해배상입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자동차 보험회사, 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해주는 것은 손해보상입니다. 뭐가 다른 거죠? 이런 겁니다. 위법한 자가,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배상. 위법하지 않은데, 위법하지 않은데도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은 손해보상인 거예요. 수용, 땅을 수용했어요. 수용배상금이 아니라 수용보상금인 겁니다. 왜냐하면 수용은 국가가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거니까요. 따라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이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불법행위에도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요. 채무불이행에도 고의나 과실이 필요한 거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법한 사람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법상 위법행위는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불법행위이거나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적법행위입니다. 이 적법행위를 다시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라는 것하고요.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입니다.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 조심할 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법률행위는 뭐인 거죠? 법률요건인 거고요.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가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이 의사표시가 뭐라고요? 법률사실이고 의사표시에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요건인 거예요. 이걸 좀 감안하시고 나중에 또 법률행위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요. 그 이루어진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예요.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그러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그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그게 없으면 준법률행위인 거예요. 자, 처음이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의사표시인가요? 아니죠. 그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의사표시입니다. 왜요? 저는 커피 먹기를 원하고 있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 집이 참 멋있습니다. 의사표시 아닙니다. 그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건 의사표시네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건 의사표시 아닙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건 의사표시인 거죠. 간접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먹어요? 커피를 먹죠. 집을 저에게 파십시오. 좋대요. 그럼 저는 뭐 하게 돼요? 집을 사게 되죠.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결혼하실래요? 좋대요. 그럼 둘이 뭐 하죠? 결혼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른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또할 건데 법률행위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원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준법률행위 자체는 의사표시가 없다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의 효과를 알려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준법률이 뭔가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 결정된 거죠. 자, 교재 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가로 3번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는. 적법행위는 다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인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로 나옵니다. 준법률행위 뭔가요? 의사표시 무관하다.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준법률행위를 다시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뉘는데 나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준법률행위는 첫째, 의사의 통지와 두 번째, 관념의 통지와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표시와 그 다음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로 나뉩니다. 자, 의사의 통지는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 전달해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근데 의사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고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외울 거예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다. 최고는 뭐냐? 독촉, 촉구. 그러니까 최고한다는 말은 독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최고와 거절이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인 거죠. 관념의 통지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교재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 이것만 이해할 거예요. 나머지 모르는 말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똥아, 네가 내 대신 서울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줄래? 그건 의사표시예요. 왜요? 저는 지금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개똥이가 아파트를 사주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뭐죠? 의사표시. 따라서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개똥이가 갈 텐데 그 친구가 저의 대리인이거든요. 이거는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이건 뭐죠? 관념의 통지인 거죠. 따라서 대리권을 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 대리권 수여의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채권 양도의 통지, 이해되시나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가 돼요?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뭐 기분 좋다, 나쁘다 이런 건데 법적인 의미가 있는 감정의 표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서고, 용서도 뭐죠? 용서는 감정의 표시. 그 다음에 사실행. 자, 사실행의 개념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교재 보시면, 자, 교재 14페이지 아래 동그랑땡 2번을 보시면 사실행위는 외부적 결과만 발생하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순수 사실행위와 그 밖의 일정한 의식과정을 요하는 혼합사실행위로 나눠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 행위가 어떻게 왜 이루어졌는지 이유나 의식 고려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 효과가 있는 경우 우리가
사실행위로 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나머지 개념. 준 법률 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나 감정의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다 뭐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뭐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나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다시 한번요. 사실행위 뭐냐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뭘 했냐면은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은 용태고 행위죠. 이빨 닦는 행위는 적법하잖아요. 근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인 거예요. 그 중에서 뭐인 거죠? 사실행위인 거예요. 밥을 먹는다? 사실행위. 축구를 한다? 사실행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행위 중에 90% 이상은 다 뭐예요? 사실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개념인 거예요. 사실행위 뭐라고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감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 한 장을 넘기셔서 15페이지 오시면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박스로 정리되어 있고 특히 이 법률행위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뭐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법률행위 부분을 추가로 공부할 것인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부분도 이런 박스를 정리하게 왠지 막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외우지 않아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논리를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 갑니까? 요 법률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의사표시란 본격적인 내용으로 갈 거고요.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